맛있어. 김치. 유익하네요. 저도 중에 한 칸씩만. 한 칸 저거 네. 응 그럼. 차례 차례 주면 내 좋으나 붙이고 싶은 데 가서 붙이고 싶어.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됐어요? 가족들이 그 승전 기념 그 길을 따라 걷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는데요. 저는 옛날에 한번 왔었거든요, 여기. 근데 갑자기 또 오니까 새롭고 좋네요. 그 2주 후에 또 다른 지역도 있다 하니 거기 또 참석해볼까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오포에서부터 이수신 장군이 그 배를 만들고 뭐 전투에 참관을 하고 그게 시발점이 되는 데가 거제도고 한산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좀 뜻깊은 그런 걷기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전길 화이팅! 걷다 보면은 지키게 돼 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드론 있어. 힘들어도 조금 걷고 인내심도 생기고 장군님이 지났던 길 승전길로 역사도 알게 되고 해서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하시라고 하니까요. 붙여주십시오. 참고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찍고 경상남도는 남해안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좋은 걷기 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오늘 지역 챌린지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하신 분입니다. 바로 여기 아름다운 거제의 옥포에서 서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 위해서 지역 챌린지 행사를 여기 거제의 옥포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청명한 가을에 걷기 동호회 분들과 거제 시민, 경남 도민이 함께 모여 화창한 가을 날씨도 즐기고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도 기리는 아주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좋아! 허리 누르면서 박수치면서 저희를 맞춰!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제 만세! 완주한다, 만세! 오케이! 요 그대로! 저 출발 지점으로 가겠어, 출발 지점부터. 걷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거제 이사 왔는데 여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벚꽃 필 때라.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플래카드가 딱 뜨니까 동네니까 너무 오고 싶어서 시간 내서 왔죠. 노량하고 명량 그 영화 보고 약간 관심이 있었는데 영화로만 알다가 이렇게 실제 해전에서 승리한 곳에 와보니까 너무 좋고. 다른 데서 구경도 하고 좋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제일 좋은 시즌 같습니다 보니까. 힘드신가요? 네, 힘들어요. 힘드세요.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오늘 엄마 걷기 행사 그런 거 이런 행사를 잘 아시거든요 소식을. 그래서 엄마 따라서 운동도 할 겸 왔습니다. 전에 오포대초 퀴즈 대회 뭐 그런 것도 한번 나갔었는데 그것도 다시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을 기릴 수 있는 길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역사에 대해서 이제 모르던 걸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고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화 본 거 하고 뉴스도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친구들하고 다른 길도 또 이렇게 걷고 싶고요. 지금 우리 어포 대전이 임진왜란 첫 승리한 대전이라 가지고 이 대전을 계기로 또 조선 수군대 사기도 살아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설명해주고 또 그 바닷길 걸으면서 그런 역사적 의미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참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고 많은 지인들과 해서 좋은 공개했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감사합니다. 가까운 지역 한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네. 애기들하고 한시간만 하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시윤 일로 와.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순신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 파이팅 해봐. 이순신 장군님 파이팅 하는 거야. 자, 이순신 장군님 파이팅. 아, 많은 분들 파이팅. 하나, 둘, 셋. 이순신 장군님 파이팅. 자, 무대 위.